작년에 한 조사기관에서 중년들에 대한 연구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자신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1위,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네. 자기의 생각은 어떠세요? 본인의 김민영 생각. 선생님은 누가? 난 내가 먼저. 내가 더 중요하다. 네. 내가 가장 중요해야 내 밑에 배우자고 자식이고 챙기지. 그래요? 내가 없는데 딴 사람을 챙길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근데 사실 아직 젊어서 그런지 네. 저희 남편이 저렇게 얘기를 하면 야, 네가 먼저야? 내가 먼저 해야지. 이렇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네, 아니, 왜 네가 먼저야? 아내가 먼저 해야지. 나나 아니면 자식이 먼저 해야지. 지금 노인생 그럼 네 혼자 살아야 아내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입니까? 저는 저희 자식들이죠. 남편도 아니고? 자식과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나를 1순위로 하라고 그러면 자기는 자식이야? 이기주의자. 그게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면 바뀌어요. 중년에. 그게 이제 중년이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중년의 삶이 중년에. 그렇게 예. 바뀌어야만 제가 볼 땐 바르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아직 느낌. 중년이 안 되셔서 모르시는 그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1위부터 네. 잠깐 뜯어볼게요. 네. 1위 볼게요. 1위 궁금하죠? 1위 보겠습니다. 1위가 맞추셨어요, 거의. 예, 중년이 되시면 예. 1위. 알게 돼요. 나 자신. 나 자신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건 53.9%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압도적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반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살고 나니까 아, 별거 없구나. 내가 행복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구나를 좀 많이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아닌가요? 저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저는 이름이 부인입니다. 우리 편집하지 말고 꼭 보내주셨습니다. 아내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 저 그걸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 볼게요. 그럼 2위로 볼게요. 자, 2위. 네. 2위 갈게요. 뭐 자신? 2위가 배우자. 전 이거 놀랬어요. 네, 2위가. 이게 보니까 이것도 컨텐츠 높아요. 아니 40.3%야.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네. 아니 배우자가 아니라 전 분명히 아이들일 거라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배우자는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남이지. 남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무촌이잖아요. 헤어지면 바로 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배우자를 그 다음 순서로 당연하죠. 뽑았다는 게 당연하죠. 바람직합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한 네. 것 같아요. 당연하죠. 살아보니까. 네. 네. 예, 젊었을 때 살다 보면은 배우자가 먼저고 자식이 먼저고 막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자식들 다 돈 들여 키워놓으니까 시집장가 다 가서 지내 애들만 중요하다고 그러고 살고 마지막에 보니까 내 옆에 있는 배우자랑 둘이 손붙잡고 둥글거 주니까 2위가 배우자가 됐네. 그러네. 3위 갈게요. 3위는 이제 자녀가 나. 자녀. 네. 이제 자녀. 예전에는 자녀가 거의 1순위였을 텐데. 1순위였겠죠. 네. 이제 자녀가. 33.4%. 제사 드려줘야 되니까 이제 자녀. 아, 요즘에 제사도 잘 안 드리더라고요. 네. 네. 4위 한번 볼까요? 4위. 그 다음에 자녀까지 챙기고 나면 이제. 부모 형제. 네, 내 부모 형제. 이게 28.3%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있는데. 네. 이게 재밌는 게 이제 5위, 6위예요. 뭘 것 같으세요, 5위가? 친구다. 왜냐하면은 나이를 먹어서 특히 남성분들이 참 그 외로울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래도 모임을 자주 갔습니다. 네, 근데 네, 네. 친구가 없다는 게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나이 중년에서 맞아요. 친구라는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소중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순위는 제가 봤을 땐 5위, 6위가 어떨지 모르지만은 네. 우리는 지금 한두 명의 친구라도 친구. 아주 지금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특히 중년, 노년에 갈수록 친구처럼 소중한 게 없다. 이성을 떠나서. 네. 저는 요거 개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돈. 돈하고 친구. 우선순위가 바뀌겠지만 다 됐고. 이제 돈하고 네. 친구. 돈은. 돈은 1위 위에 있는 거야. 0위, 1위 위에. 0위. 말을 안 한 거지. 돈이 있고 나 자신이 있고. 이제 부모 형제 나왔으니까 네. 며느리 4위 아닐까요? 며느리 4위. 며느리 4위요? 거기도 며느리 4위. 그것도 가족이니까. 친척. 네, 네, 네. 형제니까. 네, 아, 그럴 수 있겠네. 네. 잠깐만, 5위하고 6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결과가 나와서 제가 계속 여쭤봤던 거거든요. 5위는요? 5위는? 반려동물. 반려동물. 네, 다행이네. 사람보다 개가 낫다. 아니 근데 6위를 보면 더 슬퍼져요. 6위 갈까요? 네, 6위를 뜯어보세요. 그다음 며느리. 그러니까 며느리와 사이는 동물보다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못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가까이 있는 순서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맞아요, 네, 맞아요. 보니까 반려동물이 한 집에 있어요. 네, 한 집에 같이 있고 사실 뭐 자녀가 안 반겨줄 때
제일 먼저 달려와 반겨주잖아요. 원래 우리 그러자 아버님들한테 강아지 싫어 개 사지 마 강아지를 왜 사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혼자 끌어안고 밥 먹이고 막 산책시키고 하시거든요. 같이 안 산다 그래도 네. 며느리 사위가 반려동물한테 조금 밀린다는 건 조금 서운하네요. 서운하죠. 섭섭하죠. 모든 며느리와 사실 사위가 들으면 섭섭할 얘기죠. 사람들이 많은 그 뭐랄까 말로서 상처를 주고 배신을 많이 할 때도 있잖아요. 그 배신에 대한 상처는 굉장히 커요. 그게 네. 또 가족 간이라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또 친구 간에도 그래서 개와 고양이는 특히 주인에 대해서 배신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게 가장 큰 그 하나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